깜깜한 산 속에 글자와 숫자가 적힌 번호판이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군이 백화산 정상에 설치한 LED 국가지정 번호판입니다. 산속이나 갯벌 등 외진 곳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몰라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태양군에서는 이렇게 백화산 정상을 비롯한 100여 곳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지정 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군은 안전사고 취약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위치 파악과 인명 구조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지정 번호판은 소방서와 경찰서 등 각 기관별로 다르게 사용하던 위치 표시 체계를 통일한 제도로 응급 상황 발생 시 국가지정 번호판에 적힌 좌표로 신고하면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태양군은 해수욕장, 갯벌, 방파제 등 109곳에 국가지정 번호판을 설치했으며 특히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백화산 정상에 전국 최초로 LED 국가지정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지정 번호 제도라는 것을 이제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백화산 정상에 LED 국가지정 번호판을 설치했고 국가지정 번호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가겠습니다. 태양군은 등산이나 낚시 등 외부 활동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으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전달을 위해 국가지정 번호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군은 앞으로도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지정 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안TV 김수정입니다. 태안TV